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제1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상식과 국제 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금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운명도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 남북관계에서 반복되어 왔던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관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식과 국제 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와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울 것입니다. 그런 원칙하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출범 이래로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하나된 지지와 성원이야말로 정부가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본 동력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간부위원 여러분의 활동 여하에 따라 한반도의 역사와 남북한 7천만 민족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